이미지나 텍스트 속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많은 맥락과 설명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음성과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는 동영상 풀이가 가장 성과가 잘 나왔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좀 막막한 이런 상태였는데요. 현재는 한 달에 4만 개가 넘는 영상을 일정 이상의 퀄리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퀀다팀은 기능 조직과 목적 조직 두 가지 매트릭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TF는 목적 조직에 해당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오너들이 모여 있는 PO팀에 소속되면서 또 비디오 프리미엄 TF의 PO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TF에는 저뿐만 아니라 개발자나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등 다양한 포지션의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퀀다 프리미엄은 퀀다에서 동영상 풀이를 기반으로 한 구독 모델인데요. 저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TF가 수익화를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이 주요 아이디어들 중에서 핵심 기능을 우선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기능 중에 하나가 동영상 풀이였는데 퀀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와요. 그 맥락에서 이 풀이의 프리미엄화를 시켜서 제공을 하면은 결제를 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도했던 아이디어고, 퀀다의 기존 검색 같은 경우는 이미지랑 텍스트 기반으로 풀이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나 텍스트 속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많은 맥락과 설명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실시간으로 음성과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는 동영상 풀이가 훨씬 더 학생들 관점에서 이해가 잘 되고 돈을 낼수 있을 정도의 컨텐츠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퀀다 프리미엄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풀이의 제작부터 그리고 검수를 거쳐서 실제 서비스에 제공되기 직전까지 세팅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초반에 시스템을 세팅하는 과정까지가 제일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처음 생각에는 그냥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을 데려다가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이런 포맷으로 찍어주세요 하면 이제 영상이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강의를 아무리 잘하는 베테랑 선생님이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의 컨텐츠를 만들어 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음향 세팅부터 마이크를 어떻게 꼽아야 되는지,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펜 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까지 좀 마주하게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제작에 참여해보고 제작을 하면서 문제점을 어떤 걸 맞닥뜨릴 수 있는지, 앞으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도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찾아서 방법을 미리 세팅해놓고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비디오 프리미엄 TF에서 퀀다 프리미엄 결제와 동영상 해설을 볼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퀀다 프리미엄 결제할 때그 구글 계정과 퀀다 계정을 적절히 잘 조합하면 이 결제 어뷰징이 가능했어요. 이걸 막지 않으면 몇달 동안 열심히 만든 퀀다 프리미엄이 사실상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상품이 돼요. 그 어뷰징 케이스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전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결제하면 되고, 결제가 안 돼야 될 때는 어떤 에러 팝업을 띄우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개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영상 풀이가 테스트했던 것 중에 가장 성과가 잘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 3월에 런칭을 하고 몇 가지 최적화 작업을 하면서 저희 당시 결제 전환율의 5배 이상의 목표 KPI를 달성하게 됐어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오픈을 시작을 했고, 이후에는 제품이나 컨텐츠 측면에서 이 퀀다 프리미엄을 더잘 만들기 위해 확장 전략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액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만 문항을 찍으려면 몇 달이나 걸려야 되지? 정말 좀 막막한 이런 상태였는데요. 현재는 한 달에 4만 개가 넘는 영상을 일정 이상의 퀄리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퀀다 프리미엄 사례가 퀀다에서 PO가 일하는 방식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PO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글로벌에서 1200만 명의 MAU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뜻은 PO로서 제가 제품을 한번 만들면은 전 세계 1200만 명의 학생들한테 이거를 전달하고 검증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룹 리더나 CPO 같은 포지션에서 시니어 PO들이 많이 합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고민이 있었을 때 혼자 어렵게 고민을 하거나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를 짚어주시거나 더큰 관점의 전략과 얘기들을 하고 결정할 수 있어서 이전보다 제품 전체 방향성 관점으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요.
일단은 퀀다는 수학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는 전 과목을 다 서비스하고 운영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내부에서 정말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답지를 베끼는 용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시도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의 한 200명, 300명 가까이 되는 팀원이 한 프로덕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